뭐 워크부 풀이를 해야 되는데 뭐 워크부 안 해놓으면 나보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응? 숙제였는데. 알겠습니다, 뭐. 자, 일단 워크북 시키겠습니다. 자, 워크북 페이지 41, 41쪽이고요. 동명사의 쓰임 해놓고 주어 보어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60의 제목이 동명사의 쓰임 1, 주어 보어니까 61 제목이 뭐라 했어요? 동명사의 쓰임 이 해놓고 뭐? 목적어라 했죠. 자, 동명사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얘기하면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사용하는 건데, 일단 ing 붙이는 방법은 뭐, 와, 뭐, ie로 끝나는 애들 ie를 y로 바꾼 다음에 ing 한다라든지, 뭐, 자모자로 끝나는 애들 마지막 자음 한번더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문사 만들 때 이미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배준호 씨의 ing형 뭐예요? 스펠링 불러주세요. OK. 뭐? 왜 시켰죠, 내가? 왜 자네한테 시켰나? 이거 ING 만들어 보라고. 응? 왜 배준호한테 시켰을까요? 멍 때릴 시간이 따로 있다 했죠. 지금 멍 때릴 시간 아니라 했습니다. 오케이, 박청희형, 컴에 ING형 스펠링.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소리 안 나는 E로 끝나는 경우에 환절기에 지금 좀 감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꼭뭐 잘했어. 얼른 염려는 안 해야 됩니다. 감기는 아니고 비염이 심한데 이게 목으로까지 그래도 걱정될 수 있으니까 쌤또 마이크라니 마스크 하는 게 낫겠네. 하여튼 감기는 아닙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스크는 할게요. 네? 거꾸로네. 어떻게 알았지? 딱 보면 압니까? 마스크 딱 보면 이제 마스크 전문가가 다들 됐네요. 자, ing 붙여서 1번, 2번,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뭐? 그렇죠. 현재 문사는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동사가 형용사 되었다라는 의미라 했고요. 이번 뜻이 뭐뭐 하는 것 해서 동명사라 했죠, 이것이. 됐습니까? ing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도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채빈, 예, ing형. 오케이, 문자민 맞아? 오케이, 배준호 맞아? 맞냐고. 오케이. 아닙니까? 맞는데요. 오케이, 배준호, 예, ing형. 오케이, 얘도 자모자기 때문에 끝에 세 글자가 자모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자음 한번더 쓴다 뭐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모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것들 8번 이상 설명했는 것도 모른다 치고 학습 수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뭐뭐 하는 것이 되었을 때 앞만 길어봤자 자전거 타는 것 riding a bike 그거 자전거 타는 것은 건강에 이로워. 그것은 건강에 이로워. 똑같은 얘기죠. 내 취미는 자전거 타는 것이다. 내 취미 그것이다. 결국, 이시하는 역할을 ing의 덩어리가. 자,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건 동명사는 얘만을 동명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드에다 ing 붙여서 라이딩 어 바이크 자전거 타는 것 이런 표현이 있다 치자.
그러면 얘는 얘만 보고 동명사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요. 요렇게 덩어리를 지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 외복어는 조금 이름이 다른데 뭐라고 부르냐? 동명사 구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이 덩어리가 얘가 이시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It a bike가 아니고 riding a bike가 안만 길어봤자 이시된다는 게 이 파트 동명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는 동사 원형의 ing 형태고 바꾸는 방법, ing 붙이는 방법이 조금씩 유형이 A, B, C, D, E로 나눠서 우리가 했으니까 다시 모르면 현재 문사 파트 살펴보시고요. 형태로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며 주어 보어 목적으로 쓰인다. 이게 바로 이시하는 세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설명은 이 글자를 지우고 뭐를 써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동명사를 지우고 나머지 글자 그대로 쓸 수 있는데 그게 뭐죠? 그렇죠. 투부정사는 동사 원, 아이고 얘도 좀 고치긴 해야 되거든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쳐야 되겠네.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며 주어 보호 목적으로 쓰인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얘들은 별 상관이 없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나 동명사나 똑같아. 그런데 얘로 쓰일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want 쪽이냐, like 쪽이냐, enjoy 쪽이냐, try 쪽이냐,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인가. 기억나시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9시에 만나다. meet at 9. meet at 9. 그렇죠? 그래서 9시에 만나는 것 어때? How about meeting at 9? 한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제안하는 표현이라 또는 뭐 충고하는 표현 이렇게 해서 사용 대화 파트라면 그런 식으로 설명할 건데요. How about, what about 한 다음에 뭐뭐 하다를 이 자리에 놓고 싶으면 to meet 이 형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전치사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 역할은 그것은 뭐뭐 하다. 선생님 설명 기준으로 하면 뭐 만들 자리에 만들 자리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걸 보고 주어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하겠죠. 마찬가지 동명사 주어는 그렇다면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마찬가지 중학생들 문법 교재에는 설명이 잘 안 나오는데 동명사 구가 주어 역할을 할 때도 어떤 구문을 쓸 수 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쓸 수 있고 가주어는 뭐밖에 없습니까? 가주어로 쓸 녀석은 한 녀석밖에 없습니다. 그 녀석은 누구? 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ing의 덩어리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쓰이며 뭐 지금은 주어로 쓴다 라 그랬어. 주어 이건 역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뭘 쓰겠어? 재료명을 쓰면 되겠죠.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는 뭐다? 아, 그 얘기하는 거군요. 예.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 뭔지 쓰는 거군요. 안만 길어봤자 뭐다? 이시다.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다 라는 얘기를 문법적 용어로 쓰면 단수 취급한다 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그 글로 써놓으니까 되게 그냥 읽고 지나갈 만한 얘기라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총영 이 문장에서 뭐가 틀렸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서 뭐가 틀렸죠? 이게 안 보여요? 앞으로 오면 되겠네. 아. 그 배드민턴 라켓은 꼭 책상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 놔둬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준호 첫 번째 문장 뭐가 틀렸어? 모르겠다.
오케이. 채비, 첫 번째 문장 뭐가 틀렸어? 설명해줘도 뭐. 이거 도대체 몇 번째 얘기하는 설명입니까? 뭐 making friends는 is로 단서 취급해서 이들로 바꿔야 돼요. 오케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길래? 친구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오케이. 준호, 그렇다면 이 문장은 뭐가 틀렸죠? 뭐가 틀렸죠? 모르겠다. 자민, 이 문장은 뭐가 틀렸죠? 여기다가 메이킹을 써줘야 된다. 이 문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친구들은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이 자리에 메이킹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오케이. 오케이. 이 문장 어디가 틀렸죠? 이 문장도 이렇게 써놓으면 뭔가 전달하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게 틀림없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즈로 바꿔줘야 된다. 이 문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이거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다? 이 문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얘도 친구를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니요. 이게 이 문장이 이렇게 써놓으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전달이 됩니까? 그건 아닌데 도대체 무슨 재주로? 지금은 친구들은 중요하다지만 그렇죠. 이 문장은 친구들은 중요하다, 친구는 중요해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다면 틀린 데가 당연히 없잖아요. 없죠. 아, 네 절. 됐습니까? 왜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선생님이 네. 어디가 틀렸냐고 물어보면 선생님 이거 틀린 데가 없다고 얘기해요. 이제부터 선생님을 사기꾼 취급하겠습니다. 예, 저는 늘 사기꾼이라니까요. 이 문장은 친구 사귀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1들이 맨날 이거 보고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틀린 거지. 배준호 이 설명 도대체 몇 번 듣는 거죠? 5번. 잘 기억하고 있네요. 나 5번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글로 쓰인 동명사 주어가 단수 취급한다는 건 글로 써놓으면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어쩌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실제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은 맨날 뭐 해보고 검증해라. 아, 이 문장이 첫 번째 검증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친구 사귀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면 친구를 사귀는 행위는 쓸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시고 이 세상에 it are important란 문장이 도대체 어딨냐? 어? 나한테 개구락 떨지 마라. Making friends is important 해야 된다라는 걸 찾아내셔야 된다고요. 그거를 이렇게 말로 써놓으면 되게 간단해 보입니다만 실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요. 주어를 엄청 길게 만들었습니다. 주어가 엄청 길어지는 방법은 뭐를 사용하면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냐? 이걸 쓰면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머니께서 매일 아침 만들어주시는 달걀을 사용해서 만들어주시는 그 토스트는 엄청 맛있어. 나의 어머니 어떤 토스트? 여기 결국 주인공은 뭐가 맛있다? 토스트가 맛있다고 얘기하는데 나의 어머니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달걀을 사용해서 만들어주시는 그 토스트는 오케이 그 끝에 보면은 토스트 which my mom makes every morning with 마지막에 뭐로 끝나게 되냐 X 이런 단어로 끝나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are very delicious 했는데 여기다가 뭘 써놓냐 더 토스트를 이렇게 써놓는 거야 The toast which my mom makes every morning with eggs is delicious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주어를 단수 취급해야 되는지 복수 취급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는 계속 등장할 예정이니까 이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 영어 니게 존재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어에서 동사를 사용할 때 주어가 단수냐 동사 복수냐에 따라서 함께 사용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학생들한테는 이 문법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 주어를 단수 취급해야 될지 복수 취급해야 될지 선생님이 끊어읽기 표시할 때 이런 거 할 때 어 이거 안 만기로 봤자 그러면 뭐가 될까를 미리 좀 생각 좀 해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뭐 playing basketball is exciting 이란 예문이 사용됐습니다. 농구하는 것은 흥미진진하다. 자 물론 뭐 그렇다면 됐습니다.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는 뭐가 뭐 될 때 될 때 뭐 그 다음에 문법책에 맨날 나온 설명입니다.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호다. 내 취미는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이다. My hobby is playing the violin. 그리고 여기 있는 playing basketball, 여기 있는 playing the violin 둘 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 빈칸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빈칸을 써놓고 여기다가 play basketball, 여기에는 play the violin 써놓고 play the violin이 이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 그럼 올바른 형태를 고르세요 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올바른 형태를 모두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모두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은 playing the violin도 되고 뭐도 됩니까? To play the violin. 여기도 마찬가지 to play basketball 두 가지 형태가 모두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목적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목적어 역할은 뭐뭐 하는 것을. 그래서 목적어 이거 설명하면 뭐 한글 써 있는 거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핵심적인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건 뭐? 이 질문에 대답부터 할 수 있어야지 이거를 이 한글을 읽는 게 의미가 있겠죠? 어떤 질문입니까? 목적어 뭔데?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일 거고요. 어떤 실 거고요. 것을 꾸며주는 건 어떤 이글 거고요. 목적어 뭔데? 아, 그. 어, 목적어가 뭔데? 배준호, 목적어가 뭔데? 있잖아요. 어? 동사를 꾸며준다. 아, 하다를 꾸며주는 말이다. 아, 목적어가. 아, 목적어 사용, 목적어 만들 재료가 뭔데? 아, 것. 그러면, 하다는 하다인데, 것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양이군요. 어, 동사를 꾸며준다고? 동사를 꾸며주는 걸 도대체 명사가 무슨 재주로 동사를 꾸며줍니까? 어, 말 잘했다 너. 어, 동사 꾸며주는 건 누가 하는 일인데? 그래 도대체 얘가 그러면 목적어가 부사를 가지고 만든단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뭔 동사를 꾸며주는 게 목적어입니까? 그게 뭔데 그래? 한글로 써있는 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 그럼 그게 뭔지 나한테 설명하라고. 목적어가 뭔데? 응? 뭐,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치?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한다. 그치? 그래놓고 이 뒤에다가 오는 말들이 목적어라고. 내가 좋아하는 아~ 행위를 하는데 그 아, 오케이. 그 내 행동에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뭐가 되는 것들 대상이 되는 것이 목적어다. 아직 선생님 뭔지 모르겠는데요. 응? 그래서 누가 다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이 목적어라 그랬어. 그에 대한 설명. 그렇죠. 여기에 얘나 얘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들. 난 좋아해. 뭐 좋아하는데? 자전거 타는 거. 나 좋아해. 친구들과 함께 뭐 친구 집에 놀러 가서
파자마 파티 하는 거 좋아해. 나는 원한다. 헤이, 그래서 배준호 씨 목적어가 뭐라고요? 어, 집에 뭐 곰탕 가스불에 올려놓고 왔어? 어? 누가 나의 대상이 되는 거 예를 들어볼까? 우리 말로 하세요. 개념 정리인데. 누가 나의 대상이 되는 걸 예를 들어봐. 나는 영화를 본다. 나는 영화를 본다. 어. 그게 설명의 끝이야? 영화를 본다에서. 영화를이 목표. 그렇죠. 내가 보는 행위를 하는데 그 대상이 뭐다? 영화가 되니까 그 문장에서는 영화가 목적어겠죠. 그래서 I will become a police officer. Okay, I will become a police officer. 누가다? 나는 될 것이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at? Okay, 그러니까 얘 목적어겠죠. 틀렸습니다. 어 잠깐만요. 오? 아 아니에요. 저거 투가 없잖아요. 얘는 목적어가 아니고요. 얘 대신에 뭘 써도 별 차이가 없냐? I will be a police officer. I will become a police officer 하고 I will be a police officer 하고 똑같은 얘기인가요? 나는 경찰관이 될 것이다. I will be a police officer. 나는 경찰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얘는 뭐다? 얘는 보호라고요. 오케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어, 여러분들한테 어떤 오해는 하지 마라. 누가 다 뒤에 있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전부 다 목적어는 아니고 뭐일 때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우고 이걸 써도 되니까. 나는 무슨 시제? 미래 시제 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경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응?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겁니까? 내가 어떤 것이 되는 겁니까? 것이 되는 거.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누가 다 뒤에 있는 누구 무엇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목적은 아니라고요. 아닐 때도 있다고요. 똑같은 뭐 I want to become a police officer. 누가 다 나는 원한다. 아, 무엇을 경찰관 되는 것을. 그래서 얘 얘는 뭐가 맞다? 목적어가 맞다고. 됐습니까? 내가 원하는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의 대상이 경찰관 되는 것. I want it이죠. It.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목적어고 뭐가 보호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할 건데 일단 미리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 역할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 목적어 뭐뭐 하는 것을이란 뜻으로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다라고 한글로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선생님은 자세하게 목적어가 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렸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목적어가 뭔데? 오케이.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한테 점점 어떤 능력을 요구합니까? 서술이요. 그렇죠. 잘 눈치 챘네요. 그렇습니까?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죠.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 오케이. 자, 칼질해 보겠습니다.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거. 누가?
나는 숙제하는 것을 어이구야 이거 지워야 되겠네. 왜냐하면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덩어리가 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끊었다가도 아이고야 이거 덩어리구나. 뭐 했었다? 맛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I finished doing my homework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finish는 누구처럼 자 선생님 궁금한 게 이번에 to do I finished to do my homework가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검토죠. 준호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아 맞아 안 돼요. 맞아 안 돼? 네. 안 되죠. 그렇죠. 오케이 뭐라 뭐가 쓰여 있는 상자 열어봤더니 피니시가 같이 있어. 인조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인조이가 쓰여 있는 상자에 대해서 뭐 인조이 쓰여 있는 상자 안에 같이 들어 있는 식구면 뭐 어떻게 되는데? 인조이 피니시. 오케이 여러분들 설명하려 그러면 맨날 단어만 뱉고 끝을 냅니다. 문장으로 설명 설명이라는 거 원래 문장으로. 아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요. 조금 더. 많이 있죠. 다 들어있는 거죠.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래도 있네 이게 아니고요. 인조이 상자 열면 finish 있고 avoid 있고 deny 있고 give up 있고 아니 거기까지는 안 됐어요. 네. practice 있고요. 아, 아. 됐습니까? 오케이 네 남자친구 미래의 남자친구 돈 많고 발꼬락내 지독하네. 됐습니까? 아. 결국은 네 몸에 두드레기 계속 나가지고 돈 많고 몸에 빈대 있는 애. 됐습니까? 돈은 졸라게 많은데 몸에 빈대가 있다니까. 됐습니까? 막 긁으면서 처음에는 좀 만났어. 그렇지? 예.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 막 피부 다 뒤집어지고 막 밤에 잠도 한숨도 못 자겠고. 돈이 안만 많으면 뭐해? 못 살겠는데. 그래서 give up meeting him 하죠? 예. 그쵸? 그쵸? 처음에 이제 빈대 한 마리 가져와갖고 뭐해요? practice meeting him 해보죠. 이 정도면 버틸만 하겠는데 말로. 오케이. 그래서 그 상자 안에 들어갈 애들 구분해서 야 넌 이쪽 상자 들어가야지. 저 plan, continue, 그쵸? 예. 맞습니까? 예. try 이러면서. 예. 야 너는 이쪽 방에 들어가야지. 이쪽 상자 안에 들어가야지.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세라 또 칼질하겠습니다. 우리말 누가? 오케이 무엇에? 오케이 그것에 뭐를 가지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다. 자 이 표현하는데 필요한 건 수고가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하는데 필요한 수고가 뭔데? Be interested in 아이고야 인데 얘를 보고 여러분들 초딩 때 뭐라고 불렀고 앞제비시라 불렀고 이제 중딩이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영화를 보다를 영화 보는 것 자, 영화 보다를 영화 보는 것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영화 보다를 영화 보는 것 만드는 방법이요? 어? 뭐라고? 한 개 방법이 있죠? 그래서 영화 보다가 뭔데? Watch action movies인데 그래서 그 한 가지 방법이 뭐죠? Watch action movies는 무슨 뜻이죠? Watch action movies. 예? 어 맞죠. 그러면 얘를 Watch action movies의 뜻은 액션 영화를 보다인데 얘를 가지고 액션 영화 보는 것 만드는 방법은 뭐다? Watch action. 그 방법 하나밖에 없죠. 그쵸? 이쪽으로 가면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너 저리 가자. 그거 올려놓고 그 위에다 책을 놓으면 되겠다. 그 그대로 놓고 그 위에 책을 올려놔. 그래서 뭐도 있다. To watch action movies도 있죠. 근데 be interested in 뒤에 올 수 있는 형태는 어느 형태? Watching action movies. 그 이유는
전치사의 목적으로서는 동명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동명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근데 시컨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가끔씩 보면 이런 기상천외한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긴 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아주 웃긴 틀린 문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응?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 이상해요. 왜 이상한데? 와. 왜 액셔닝이 됐죠? 왜 액셔닝 하면 안 돼?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이상해요. 왜 이상한데? 인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문장 하고 싶은 얘기가 이번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배준호? 이거 셀리는. 어, 세라는. 아, 세라는 저 틀린 걸 발음하셨다고요. 네. 이 문장이 하고 싶었던 뜻은 하고 전달하고 싶었던 의미는 뭐였을까요? 그렇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표현도 어떻게 된다? Sarah is interested in action movies.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안 만기로 봤자 뭐야? 자민. 오케이. 그렇죠. 당연히 데미죠. 그것들에게 관심이 있죠. 왜 데미죠? 목적. 그 목적으로 그 A가 데미 됐어요. S. 오케이. 됐습니까? 네. Sarah is interested in them. 세라는 그것들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설명을 보고 나면은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뭐 동명사가 사용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전치사라고 생각하는 것 뒤에 나오는 게 명사든 뭐든 상관없이 전부 다 ing 붙이려고 하는 이상한 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은 아니죠.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났을 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How about this? 이러는데 이러지 말라고요, 제발. 어? How about this? ing 붙이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것이 하는 아니, 건? ing 붙이면 무슨 뜻일까요? 어,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는데요? 성립이 안 되는데요? 아니, 지금 동사가 아니야, 지금 동사가. 그렇죠.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지 마세요. 됐습니다. 이런 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르죠. 뭐, 먼 훗날 생길지. 뭐, 지금은 없습니다. 왜 없죠, 이런 게? 왜 없죠, 배준호 씨? 오케이. 명사에 ing 못 붙인다고요? 뭐 이건 그럼 어떡하지? 띵인데? 얘는 왜 ing 붙어 있지? 그렇죠. 얘는 애초에 단어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됐습니까? 네. 이거 ing 빼고 그러면 이런 건가? 아니요. 어? 혹시 이의가 있었는데 없어진 건가? 아니요. 이런 거 자체가 없다고요, 얘는. 애초에 만들 때 ing를 붙여서 만든 명사고요. 네. 뭐가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와 to 부정사가 포커스 62였고요. 62-1. 자, 그래서 동명사와 to 부정사는 왜 따로 얘기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자 몇 개? 3개. 오케이. 이 순서대로 하면 얘가 첫 번째 상자고요.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상자의 대표는 누구죠? 그렇죠. 어우, 트라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like love 그렇죠. like love continue 어? 아 그건 마지막 continue의 뜻이 뭐였더라? 끝나 계속하다 근데 저거 중간에 저 hate 그렇죠. 여기에 hate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하다 hate to do hate doing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like to do like doing love to do love doing start to do start doing begin to do begin doing continue to do continue doing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want to do, wish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learn to do, expect to do. expect의 뜻이 뭐였더라?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expect to do. I expect to go there someday. 나 언젠가 거기 가기를 기대해. I want to do go there 하면 to do go there 아 뭐야 to go there는 언제 하죠? 과거에 해요, 미래에 해요, 현재 해요. I want to go there. 미래. 내 현재. I want to go there 뜻이 나는 거기 가기를 원한다 이 뜻이죠. 네. 그러면 go there는 언제 해요? Go there. 언젠가. 과거에 해요, 현재 해요, 미래 해요. 미래. 오케이. Wish to do, I wish to go there 하면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그렇죠? 그러면 go there 언제 해요? 미래. 미래하죠? I hope to go there. 나는 거기에 가기를 희망한다. 그럼 go there 언제 해요? 나는 거기 가기를 희망한다. I hope to go there. 그럼 언제 해요? go there. 미래할 일을 미래할 일을 원하고 미래할 일을 소망하고 미래할 일을 희망하죠. I decide to go there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난 거기 가기로 계획하는 것을 결정했다, 선택했다. 그러면 go there 언제 해요? 미래하죠. I plan to go there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거기 가는 것을 계획한다. 그러면 go there 언제 해요? 오케이. I 그쵸. 계획 세워놓으면 과거에 이미 한 거 계획 세워놓는 거죠. 그쵸? 그쵸. 과거에 다이어리에 그쵸. 오늘이 11월 3일이니까. 그쵸? 오늘이 11월 3일이니까 이제 11월 1일 정도 펼쳐가지고 11월 1일 날 할 일을 계획하고 있죠. 그쵸? 이걸 내가 설명까지 해야 되냐고. 됐습니까? Okay, I plan to go there 하면 to go there 언제 해요? 미래에 할 일이죠. 됐습니까? I expect to go there 하면 무슨 뜻이죠? 난 거기에 가기를 기대하자. 그럼 go there 언제 해요? 미래. 내가 이 얘기 왜 하고 있는지 눈치챘어요?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doing만 좋아하는 애들 좀 많은데 대표 enjoy고요. Enjoy doing. Finish doing. Avoid는 뭔 뜻이었더라? Avoid. 피하다.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뭐뭐 하는 걸 피하는 거는 도대체 왜 피하는 걸까? 전에 그거를 해봤더니 좋아서 피해요? 안 좋아서 피해요? 안 좋아서. 그럼 언제 해봤던 일을 피하는 거죠? 과거에. 과거에 해봤던 일을 마음에 안 들어서 피하네요. 그쵸? I mind meeting him. 나는 그를 만나는 것을 뭐하다? 꺼리다. I give up meeting him. 그렇죠. 포기하다죠. 끝내는 게 아니고. 그를 만나는 것을 포기하다. 빈대 때문에 못 만나겠다. 또 있지 않아요? I give up meeting him 하는 사람은 표정이 이렇겠죠. 예. I mind meeting him 하는 사람 표정이 예. 만나는 걸 꺼린다며. 네. I avoid meeting him 하면 무슨 뜻이야? 그를 만나는 것을 피한다. 표정이 어떻겠어? 울상. 됐습니까? 이 그림 왜 그린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무작정 외울 게 아니고 뭐뭐 만나는 것을 연습하다. Practice. Practice도 doing만 좋아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랑 continue랑 뜻은 똑같은데 enjoy하고 같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애가 있었는데? 오케이. Keep이 지키다란 뜻도 있지만 keep walking 하면 무슨 뜻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계속 걷다. 걷는 것을 계속한다. Keep walking. 걷는 행위를 계속한다. 계속 걷다. 오케이. 그래서 enjoy 상자 열어봤더니 막 손을 들고 있는 애죠. 아우 발꼬락 내 나는 애 아빠 아이 뭐야 냄새 빈대 많은 애 만나는 연습을 해봤어 이러면서 practice meeting him, avoid meeting him.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게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부정하다. 그렇죠. deny. 뭐하다 부인하다. 부인하다.
부인하다, 부인. 이리 오시오. 이게 아니고요. 네. 됐습니까? 아이고. 내가 하는 유튜브로 똑같이 왔어. 아닌 척하고. 재수 없는 사람이 또 있나 봐요? 재수 없는 사람이 또 있나 봐요? 에? 그랬어? 어떤 새끼가 나 따라하고 돌아다녀? 해빈인데요. 맞나? 뭐 인기 있는 애야? 네. 아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맞기는 있을 거야. 어떻게 이메일로 제 친구가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칼질도 해보랍니다, 이제. 오케이. 누가? 윌리엄은 어디에? 햇볕에 앉아 있는 곳. 어, 햇볕에 앉아 있는 거 그것 되네? 그러면 지워야 되겠네. 뭐 한다? 즐긴다. 오케이. 계속 뭐 칼질부터 합시다. 오케이. 에이미는 의사가 되는 것을 결심했대요. 오케이. 누가? 에이미는. 오케이. 무엇 의사가 되는 것. 아이고 또 그것이네. 결정했다. 그 다음에 내 남동생은 말 타는 걸 좋아하는데 누가? 내 남동생은 무엇을? 말 타는 거 말을 것을. 뭐 하는 것? 타는 거. 아, 말 타는 거 그것을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위로 돌아가서 누가 다? 윌리엄 enjoys. 오케이. 얘네? 그럼 햇볕에 앉아있다는 sit in the sunlight죠? 네. 그러면 이 녀석이 고기 좋아하는 애인지 회 좋아하는 애인지 봤죠? 네. 그래서 sit의 형태는 뭐다? Sitting. Sitting in the sunligh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보게 될 시험 문제 중에는 다음 중 틀린 게 있는 1, 2, 3, 4, 5 중에 밑줄 친 1, 2, 3, 4, 5 중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여기에다가 sitting 대신에 뭐가 떡하니 있는 거? 이 네모칼. Sitting 대신에 뭐가 있는 거? Sit. Sit. 또는 to sit이 있는 애들을 만나보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얘가 틀렸다는 거 찾아낼 수 있겠죠. 오케이. 의사가 되다. Be a doctor 또는 become a doctor. 그러면 decide 성격 아실 테니까 Amy decided to become a doctor 하시면 되겠고요. 이 자리에 to become 자리에 만약에 뭐가 있다면 becoming 있다면 웃기고 앉았네 내가 속을 것 같아 하시면 되겠죠. decide to do, plan to do, want to do, need to do.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것저것 골고루 잘 먹는 친구네요. 그래서 my brother likes riding horses 도 되고 to ride horses. My brother likes riding horses. My brother likes to ride horses. Okay, 다음 시간에 풀이할 거니까 워크북 안 한 사람은 그때는 손바닥입니다. 됐습니까? 네. 선생님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죠? 그렇죠? 요새 선생님이 정신이 나갖고 폭력적이 되는 거죠? 아니요. 아닙니까? 아, 다 저희 업보죠. 불교 사상입니까? 저희의 지인. 뭐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요. 여기 무슨 교회도 아니고 고해 성사는 하지 마시고요. 공부나 하세요. 고해 성사.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자 어느 파트 어떤 품사 정리하고 있었어요? 무슨 시 정리하고 있었어요? 페이지 넘버 84입니다. 어떤 품사 하고 있었어요? 단어 중에서 형용사와 부사였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번에 형용사는 outside하고 inside는 무슨 씨였더라? 오케이. outside하고 inside는 무슨 씨였더라? 자 지금 여기 안 쓰라던데요. adventurous는 형이죠. dangerous는 형이죠. difficult는 형이죠. enough는 형부죠. 형부인데 특이한 형부죠. 어떻게? 네. 어떤 점이 특이해요 얘는? 뭐 시라던데 반드시라던데
자기 혼자 어떤 시 어찌 시 다 하고 이너플리 같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게 특이하죠? 네. 근데 그 얘기만 하고 끝낼 거예요. 이너프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 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빠르게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그냥 자동으로 좀 enough 볼 때마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됐습니까? 어순주의에도 속합니다. 예. enough fast가 아니기 때문에 fast enough. 다음번에 물어보면 준호한테 다음번에 enough 만나면은 할 거니까 딱 그때 준비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렇다고 정룡이한테 안 시킬 거 같지? 아니요. 너한테 시킬 수도 있어. 예. 자, 이든 뭐 뭐뭐까지도 뭐뭐조차도 그 다음에 훨씬 5종 세트 even taller 훨씬 더 키 큰 이게 무슨 시죠? 근데 이 세 가지 전부 다 부사죠. 어찌 시죠? 나는 심지어 민트 초콜릿까지도 좋아해. 어찌 민트 초콜릿 좋아한다고? 심지어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럭키리 무슨 시죠? 부사죠. 아 미안합니다. 어찌 나는 만원 주 아 나는 어찌 만원을 주었다? 운 좋게도 됐습니까? 여기 다행이라고 돼 있는데 다행이라 뜻도 있지만 운 좋게도 라는 뜻도 있겠죠 당연히. 네. 럭은 무슨 시죠? 명이죠. 그 다음에 럭키는 형이었고 그러면 럭키의 뜻은 뭐였죠? 럭키는 뭐 럭키의 뜻을 물었는데 뭐 이렇게 아~ 뇌 시냅스 접속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럭키 뜻이 뭐냐고. 그래 아따 럭키 뜻 나오는데 한 3년 걸리겠다. 그러니까 형용사라고요. 네. 아, 어떤 사람들 운 좋은 사람들. 와 진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무슨 시야? 부사시사. 왜? 어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n, where, how, why 중에 go outside 밖으로 나가다 어디로 가다 밖으로 go inside 안으로 where에 대한 대답들이니까 얘들은 부사겠죠. 자 real 진짜의 현실의 란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시죠? 당연히 형용사죠. 됐습니까? real banana가 들어있대요. 이 바나나 우유에는 리어 바나나가 들어있지 바나나 향을 첨가물을 넣지 않았대요. 어떤 바나나 들어갔다고? 리어 바나나. 바나나 어떤 바나나? 리어 바나나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실 현실은 스틸 리얼리티죠. 아, 오케이. 그래서 VR이라고 요새 뭐 들어본 적 있죠? 네. 그렇죠. VR은 이건 뭐의 약자냐? 버추얼 리얼리티의 앞글자만 딴 거죠. 버추얼 리얼리티. 그럼 버추얼은 무슨 뜻이겠어요? 가상의. 됐습니까? 가상의 현실. 버추얼 리얼리티의 앞글자만 따서 VR이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럼 리얼리티의 마음의 준비를 해봐. 내가 맨날 뭐 어떤 패턴이 있잖아. 이제 뭐 물어볼 것 같아. 리얼리티의 품사는? 당연히 명사겠죠. 아, 명사. 됐습니까? 무엇, 사실, 현실. 그럼 부사형은 뭘까요? 부사. Really. 어찌, 진짜로, 정말로. 그럼 virtually는 뭘까? Virtually. 가상. 가짜로, 가상으로. 겠죠. virtually, really 서로 반대말이겠네. 동사형은 뭘까요? 모르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realize입니다.
realize. 그러면 real의 동사형이 realize라고 했는데 그럼 realize가 그럼 동사야? 어, 그럼 realize의 뜻이 뭘 것 같아, 채빈아? realize. 오, 저 nice try. 그래서 realize의 뜻은 1번 실현시키다. 그 다음에 2번 현실을 직시하다인데 현실을 직시하다 라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깨닫다. 됐습니까? realize 무서운 뜻이네요. 좋은 거죠? 그쵸? 깨닫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중간고사 치고 뭘 realize 하셨나요? 제 성적. 어? 니가 니 무덤을 팠다. 아니 뭐 아니 그 나 뭐 선생님이 지난번 시험 못 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 뭐 뭔가 realize 했으면 그 다음부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부터 열심히 야구방망이를 휘두를 건지 아니면 어, 우리 집에 돈이 많으니까 어? 지금부터 열심히 골프채를 사가지고 뭘 할 건지 어? 지금부터 열심히 발레복을 사가지고 뭘 할 건지 어? 아 날아가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still love you 한 뭔 뜻이야? 여전히 그래도 널 좋아해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야? 어찌 사랑한다고? 여전히 사랑한다. 예, 1번 뜻은 여전히 아직도란 뜻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얘가 무슨 뜻도 있냐? 가만히 있는이란 뜻도 있어요. 가만히.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러면 이 뜻일 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사람들? 가만히 있는 사람들. 됐습니까? 형용사로서의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에다 ly 붙여가지고 부사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기다 ly 붙이기도 매우 곤란하게 생겼죠. 애가 애를 세 개 쓸 건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 부사로서 다른 뜻 하나 더 쓸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 부사로서 여기에 3번이라고 써야 되겠네. 형용사 뜻은 부사로서 또 다른 뜻 여러분들 틀림없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스틸의 부사로서 두 번째 뜻? 훔치다. 아, 그쵸. 그놈의 훔치다 되게 좋아해요. 아, 그 들었는데 저번에? 훔치다 여기 있다고요. 아니, 그거 말고요. 어, 그래. 스틸의 부사로서의 또 다른 뜻. 아, 그 컷이? 오, 그렇지! 이게 맞네. 드디어 네 시냅스가 연결되기 시작하는구나. 좋았어. 뇌를 이제 이제 뇌 사용법. 그런 책을 좀 내주세요. 책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자극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옛날에 들었던 거 자꾸 꺼내는 연습을 하셔야죠. 훨씬 5종 세트 중에 하나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Suddenly 품사는 무슨 시? 부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준호야 어제 어머니께서 어찌니 방에 들어오셨어? 갑작스럽게 들어왔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게요. 됐습니까? 뭐 혹시 뭐 FBI warning 뭐 이렇게 빨간 글씨 이렇게 나오는 거 뭐 보고 있을까봐 들어오신 거죠. 그렇잖아. 그렇죠. 너 왜 웃어? 수선한데 됐습니까? 와. 자 suddenly 같은 말 나오고 있습니다. suddenly 하고 같은 말은 뭐다? all of a sudden. all of a sudden 됐습니까? all of a sudden suddenly 갑자기. 오케이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이란 단어도 보이죠. 갑작스러운 sudden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렇죠. 형용사죠. 어떤 공격? 그렇죠. sudden attack 됐습니까? 갑작스러운 공격이래요. sudden attack. attack suddenly 하는 거죠. attack은 뭐 하다라는 뜻도 있다. 어찌 공격하다? 갑작스럽게.
Attack-sally. 갑자기 공격. 오케이. 그 다음에 확신하는 확실한 Sure. 품사는 어떤? 오케이. 형이죠. 됐습니까? 난 확신해. I'm sure. 하고 같은 말. I'm not sure. 왜? 네? I'm sure 하고 I'm not sure 하고 같다고? 아니요. I'm certain. Certain. 오케이. 얘도 확신하는 이란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확실하게도 알게 알 수 있겠네요. 추측이 가능하겠네요. 확실하게. Certainly. 네? 아니요. Certainly. 서툴리 또 surely. surely. 단 경상도 사투리 하면 단디죠. 단디. 단디 certainly. 확실히 확인해라. 단디 확인해라.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then이 보이죠? 그러면 then. 그때 then. 그리고 하나 남았네. 그래서 그래서도 되냐? 아닌가 봐요. 그럼 다음 then. 됐습니까? 아 어제 더워가지고 이불 차 댕기고 잤더니 목이 아우 너무 안 좋아졌어. 교우가 좋네요. 예?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친구는 뭐야? 텐. 뭐뭐보다. 그렇죠. 됐습니까? 이거 더 얘기 안 해도 되지? 그치 준호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피곤한 Tired. 내가 여기다 밑 줄 껐어. 예. 아 잠 그리고 참 이거 그러면일 때 품사는 초콜릿 좋아하세요? 그러면 초콜릿 축제에 가보세요. 어찌 가보라고? 어찌 가보라고? 걸어서 어찌 가보라고? 초콜릿을 좋아한다면 아, 그러면 아, 부사죠. 오케이. 그러면 이란 뜻일 때 부사고요. 그때란 뜻일 때는 무슨 시죠? 품사가 뭐죠? 부사. 그렇죠. 부사죠. 아. 그렇죠. 왜? 언제?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준호 그런 다음 이란 뜻일 때 품사는 부사. 그렇죠. 부사죠. 왜? 언제. 그렇죠. 언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때 그런 다음 전부 다 부사로서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밑줄 껐어. 됐습니까? 피곤한 tired. 여기 밑줄 껐으니까 이제 뭘 뭐라고 쓸까 여기다가 그 ing tire 쓰고 그 다음에 또 tire ring도 쓰겠죠. 예. 그렇죠. 그럼 tire의 뜻은 피곤하게 만 그렇죠. 피곤하게 만들다겠죠. 어 맞췄다. 오. 그러면 tire ring의 뜻은 피곤하게 만드는 당했다고? 얘가 나음 죄송해요. 얘가 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English teacher 학원의 English teacher는 어떤 사람이에요? Tiring 한 사람이야? Tired 한 사람이야? Tired요. Tiring 한 사람이죠? Tired. 그렇죠. 내가 Tiring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어? Tiring English teacher 때문에 여러분들은 Tired 한 상태가 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 뭐 난리고 아씨 당신은 게 나오실 것 같아. 자 여기에 I에 밑줄 긋고 여기에 I에다 밑줄 긋고 좀 이따가 조심해야 될 거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아 참 그나저나 피곤한 이란 뜻일 때는 당연히 형용사죠. 아니 가서 쉬시면 유독 감기가 안 좋아. 동네 사람들 다 떠날 것 같은데요. 어머 지진이. 아 유튜브로 그런 사람 볼륨 조절에 힘들어. 오늘 아파서 안 온 사람. 자 그래서 야생동물 와
즈 하면 되겠죠. 네. Wild animals. 됐습니까? 그래서 wild animals니까 준호 품사는? 당연히 형용사겠죠. 어떤 동물? 야생의 동물. 자, 그 다음에 wilderness 해놓고 뜻은 야생이래요. 그럼 얘 품사는? 오케이, 선생님이 얘를 읽어줬는데요. 잘 들었는지 모르겠네. 얘는 발음이 뭐라고요? Wilderness 라고요. Wilderness. Wilderness 가 아니고 Wilderness. 아이가 발음이 있는 건가? 그래서 여기에 Wild 할 때 I의 발음은? 오케이, 여기 I의 발음은? E. 됐습니까? 그래서 Wilderness 라고요. Happiness. 됐습니까? 어, 그리고 어, 말 잘했어. 요거 붙어있으면 무슨 품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명사 이런거 붙어있으면 아니 아, 설명하다. 에? 아니야. 저거 12시 그 뭐였더라? 쓸모없는이었나? 그렇죠. 오, 그러면 이거 무슨 품사야? 형. 형이죠. 반대말은 뭐였더라? 유즈풀. 그럼 이건 이런 거 붙어 있으면 무슨 품사인 가능성이 높아? 형용사겠죠. 쓸모없는 useless. 어떤 useless. 어떤 useful. 됐습니까? 네. 오케이. useful. 오케이. 코를 한번 풀고 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 파트로 넘어갑니다. 뭐뭐 하다시들. 오케이, 그래서 더하다. Add. 그러면 빼다는 조금 어려우니까. 됐습니까? 어, 마이너스도 있어요. 맞아요. 마이너스도요? 플러스 예. 마이너스도 오케이. 근데 그렇게 따지면 더하다에 플러스도 있어야 됐어. Subtract. 빼다. Add subtract. 더셈 뺄셈. Subtract. Subtract. 빼다. 빼다. 어, subtract 그 뭐지? 살? 살? 살이? 빼다. 얘도 그 살 빼다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건 안 됩니다. 예. Gain weight, lose weight. 그 exercise 하면 right였나? 뭐? 응? 예? 뭐라고? Right. Right? 리... 뭔 얘기 하고 싶은 건죠?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타나다. Appear. 그러면 사라지다. Disappear. Disappear. 좋아하다. Like. 싫어하다. Dislike. 됐습니까? 물론 hate도 싫어하다겠지만 dislike도 있다고요. Like, dislike. 뭐뭐처럼 like. 뭐뭐와는 다르게 unlike.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번에 정식으로 만날 날이 오겠죠? Like, dislike, like, unlike. 오케이, 그 다음에 건너가다 cross. 얘는 명사로서 십자가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비교 해놓고 뭘 쓰겠고 뭘 쓸 것 같아요? 건너다 비교? 크로스라는 단어와 비교할 뜻, 비교 몇 번 해드린 적 있죠? 오케이, 그렇지. 이게 된 어크로스. 어크로스. 어크로스는 뭔데요? 오케이, 어크로스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전문가의 의견. 어크로스. 그렇죠. Across the street 하면 뭔 뜻이에요? 길 건너다. 오케이. 어, 그래요? 그럼 cross the street는? 건너다. 스트리트는 어디 갔어? 그래서 across 하고 cross 하고 비교하는 이유는 얘는 뭐? 셀 수 있어요? 얘 명사입니까? 셀 수 있기는? 아니야. Across the street. On the street 이렇게 쓴대요. 그러면 딱 봐도 전치사지 뭐겠어? 아, 네. 아, 이거 슬픈데?
오케이, 배준호, 어크로스가 전치사인 이유를 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어크로스가 전치사인 이유를 설명 좀 해줘봐. 명사 앞에 그냥 예를 들면 제일 빠른데. Across the street. Across the street의 뜻이 뭐고? 길 건너편. 그게 뭐 어쨌는데? 그게 전치사라는, 어크로스가 전치사라는 거 어떻게 증명하는데? 용서 앞에 왔어. 그래, across the street. 그러면은 cross the street. 길 건너다. 그 길 건너다. 그럼 이것도 얘가 전치사인 건가? 아니요. 그럼 얘는 왜 전치사가 아닌데? 얘는 왜 전치사인데 증명 좀 해달라니까? 무섭다. 그러게요?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어디? 그러니까 전치사지. 인 더 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앱 나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바이 버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그러니까 걔들이 전치사라고요.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운동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동사로서 운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운동하다 운동 exercise. 됐습니까? He exercises every day.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다? Happen. 자, 선생님, 이거 get up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거 wake up 아니에요? 그러면 happen 하고 get up 하고 wake up 하고 같은 뜻이에요? 하지 말라고, 제발. 예. 왜? 예? 왜? 예? 왜 그러냐고? 어? 왜 happen하고 get up하고 wake up은 같은 뜻이 아니냐고? 이제 happen은 사고가 일어난 거고 get up은 잠에서 깬 거고. 그렇죠. 됐습니까? 가끔씩 보면 일어나다 happen? 그럼 얘 get up하고 같은 뜻이네.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됐습니까? 예. get up은 몸이 누워 있다가 다시 서 있는 상태로 자세를 바꾼다는 뜻이고요. happen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내가 가르쳐 준 거 기억하는지 한번 만들어 가지고 놀아볼까? 뭔가 신나는 일이 일어났어. 어제 밤에 발생했어. 아, 이거 바로 하기 좀 힘들래나? 자, 그 일이 어제 발생했어. 시제는? 과거 시. 그니까, 이 표현 영어로 하면 누가 나? It happened, it did, happened last night. Last night. Okay, 그럼 이걸 아까처럼 해보자. Something exciting. 와우! 아니. 오늘 천재 모드. 아침이야지. 미안해. 야, something exciting happened last night. 됐습니까? 자, 그럼 천재 모드 한 번 더. 안 돼요. 이 대답 듣고 싶어. 아, no. What happened last? 천재 모드. 와. 됐습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What happened last night? 어젯밤에 뭔 일 생겼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something exciting happened last night. 조용히 있어야겠다. 집에 곰탕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왔냐니까? 어? 어? 뭐 아이템 파야 되는데 지금 다 팔릴 것 같아가지고 막 빨리 게임해야 돼? 그럼 뭐? 뭐? 어? 뭐냐고? 일을 정리하고 있어. 아,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게 하면 불금을 보낼 수 있는지? 그 지금 계획 짜는 시간이죠? 됐습니까? 내가 이걸 해보라고 시킨 이유는 뭐주의? 어주의. 내가 이 대답이 듣고 싶어서 묻는 말 만들라고 한 건 왜? 주어가 그 의문사가 주어일 때 저 의문문 만들 줄 아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What happened last night? Something exciting happened last night. 됐습니까? Happen은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요거는 같은 말 조만간 곧 만날 거니까 그냥 한번 만나 두세요. 얘하고 같은 말은 수건데요. 같은 말은 take place가 있습니다. take place, happen. 쟤도 똑같이 있어요, 얘랑? 네. 발생하다, 일어나다, 뭔 일이 생기다, take place, happen. 이상할 것 같은데 말했을 때? 예? 이상할 것 같은데 말했을 때? Something bad took place last night. 에이. 뭐가 지나갔죠, 방금? 됐습니까? Something bad took place last night. Take의 3단 변신. Take took take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수영하다, 수영하다, yeah. swim. Yeah. 그러면 여러분들 수영하다를 수영하는 것 만들 줄 알죠? Yeah. 수영하는 것을 배우다. Learn to swim. Learn to swim.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같이 있어? Want랑 같이 있죠. 됐습니까? Learn to swim. 수영하는 것을 배운다. Learn to swim. 됐습니까? 오케이. run이 아니고 learn이라고요. learn, learn to swim. 그 다음에 자 make가 무슨 뜻도 있다. 뭐뭐시 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용감한 브래드 용감한 브래드 입었어 스모크 점퍼를 됐습니까? 예 yeah. Okay. He'll make pizza의 뜻은 그는 피자를 만들 것이야. He will make a brave smoke jumper의 뜻은 그는 용감한 산림소방대원이 될 것이다. 그렇죠. 얘를 make를 만들다 아니야. 자, 단어라는 건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만들다 라고 하는 순간 이 he는 뭐가 됐어? 사람을 제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make의 뜻은 만들다가 아니라 뭐하다란 뜻으로 쓰인 거다. 뭐뭐이 되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작할 수 있는 뭔가야? 제작할 수 없는 뭔가야? 그렇죠. 됐습니까? 사람을 뚝딱뚝딱 조립하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되다란 뜻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이 우리가 예상이 됩니까? 다음 중 밑줄 친 make의 뜻이 나머지와 다른 것을 고르시오. 충분히 예상이 되죠? 됐습니까? 그 중에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녀석을 골라야 된다. 이 될 수 있는 애들을 골라야 되고 그러려면 얘가 무슨 얘긴지 됐습니까? 삼림소방대원을 어떻게 만들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되다란 뜻으로 쓰이는 make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예. make의 3단 변신 make, made, made 됐습니까? make, made, made. 자, make 같은 경우에 워낙 뜻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많이 만날 거야. 뭐 시키다란 뜻으로도 만나게 될 거고요. 됐습니까? 시키다, 되다, 만들다 뭐 이런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protect는 뭐 어떻게 쓰냐면요 protect는 요렇게 써요. I will protect you you from the sun weather 더 그래서 어떻게 쓴다라고 지금 프로텍트를 어떻게 쓴다 사용법이 이렇게 쓴단 말이죠. Protect A from B 하면 뭔 뜻일까요? A에게서 B를 지키다. A에게서 B를 지켜준다. 그렇죠. A가 나쁜 B로부터 놈이니까. B로부터 A를 지켜준다. 그렇죠. B로부터 A를 보호해준다, 지켜준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보호 대상은 더 배드 가이즈가 나쁜 놈들이 보호 대상이야. 유가 보호 대상이야. 나쁜 놈들은 전치사 어디에 온다? 전치사 어디에 온다? From 뭐뭐로부터 뭐뭐를 지켜준다. Protect A from B. 됐습니까? OK.
오케이, 스모크 점퍼에 대해서 해볼까? 스모크 점퍼는 뭐예요? 스모크 점퍼는 뭐합니까? 프로텍트 하죠? 네. 그렇죠. 무엇을 프로텍트 합니까? 포레스트를 뭐로부터? From forest fires로부터 됐습니까? 뭐 forest fires 됐습니까? Okay, protect the forest from forest fires.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어? 자꾸 그거 왜? 써니 싫어? 뭐 할까? 뭐 그거 하지 뭐. 오케이, 나를 나쁜 놈으로부터 좀 구해주세요. Please save me from bad guys. 계속해서 등장하는 전치사 누구? From. 됐습니까? Save A from B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예, 파생어 하겠습니다. 프로텍트 파생어는 뭐가 있냐? 프로텍션이라는 파생어가 있는데요. 프로텍션의 뜻이 뭘 것 같아요? 보호. 그렇죠. 아니, 왜 보호죠. 그렇다면 무슨 품사? 명사. 됐습니까? Protection. 자, 그 다음에 save에 대해서 이런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Save me 하면 이 뜻이겠죠. Please save me. 그 다음에 save money 하면 give money 하고 같은 뜻? 아, donate money? 이렇게 가다 save money 저금하다. 또 뭐? 절약하다. 아, 다 썼는데 오늘 아침. 오케이, 클래스 카드 공부 안 한 티가 팍팍 나네요. 아니, 봤는데 방금 전까지. 예. 좀 그렇네요. 오케이, 그래서 요즘 뭐가 스프레드 한답니까? 요새 다양한 것들이 스프레드 하고 있죠. 예. 뉴스에 자꾸 나오는 거 뭐가 있던가요? 독감도 있고 또? 예. 코로나19 코로나 한 번 갔고 좀 한 번 갔고 또? 또 뭐? 탕후루가 스프레드. 그것도 그렇고 또 뭐? 또 뭐? 광고 같은데? 또 뭐? 또 뭐? 빈대가 스프레드 한대죠. 못 들어봤어요? 빈대가 뭐? 빈대가 뭔지 몰라요? 에어. 피 빨아먹고 사는 곤충들. 아, 빈대 퍼지는 거 몰라요? 알겠습니다. 뭐예요? 나라가 멸망해 가네요. 일본에 있는 그 후쿠시마 오염. 뭐 그러니까 친구 되게 웃겠다. 네?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너 보고 졸라 재수 없다 이런 애들도 좀 있고, 그렇지? 계속 그렇게 할 거죠. 발견됐어. 아, 뭐 그렇게 해도 돼. 뭐가 발견됐어? 빨리면 죽는 모기 새끼들. 아, 뭐? 그거 모기가 병원 끼고 다닌 거 아니야? 아니야. 한번 자, 그래서 스프레드 퍼지다, 번지다 됐습니까? The fire spread. 한번 보겠어. The fire spread. 불이 번지다. 불이 번지다. 아. Spread의 3단 변신. Spread. 그럼 얘 뜻은? Spread. 퍼진. 이란 말이에요. 번져진. 됐습니까? 여기저기로 뭐 이렇게 전이 된 이런 뜻이겠죠. Spread. 그러면 spread cheese는 뭐예요? Spread cheese. 발라먹는 치즈겠죠? 네. 됐습니까? 식빵에 발라먹는 치즈를 보고 스프레드 치즈라 하겠죠. 치즈, 발라먹는 치즈는 한 군데 있어야 돼. 골고루 퍼져 있어야 돼. 퍼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프레드 치즈라고요. 발라먹는 치즈가. 스프레드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냐고요, 이제. 됐습니까? 한 지점에 있다가 얘가 이렇게 퍼지는 게 스프레드라고요. 아, 나 다음 것도 오래 설명해야 된다. 헤이, 치다 때리다. 스트라이크. 야구할 때 많이 들어봤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3단 변신. 스트라이크, 스트로크, 스트로크. 스트라이크, 스트로크, 스트로크. 스트로크, 스트로크. 스트라이크. 모두 있었어요. 스트라이크. 스트리큰. 96개 또 까먹을 때가 됐죠? 스트라이크, 스트로크, 스트로크. 스트라이크, 스트로크, 스트리큰. 뭐 한참 동안 있다가 시험 쳤는데도 막 무지하게 틀립니다. 오케이. 자, 단어. 어휘 파트의 단어. words 끝냈고 이제 phrases 수거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안전 제일. 안전 제일. safety comes first. 됐습니까? lady first. 예? 얘가 말한 거랑 first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뭘 말했는데? safety first 하고 safety comes first 하고 같은 뜻. 근데 그 중에서 문장으로서의 표현은 자, 안전 제일이란 표현이 두 가지가 있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뭐하고 뭐, safety first 하고 또 뭐 safety comes first. 야, 여러분들 진짜 뭐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해줘야 되는구나. 어, safety first 하고 safety comes first 하고 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중에서 문장으로서의 표현은 뭐? 세이프티 컴즈 퍼스트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같은 말 비 더 뭐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하나도 써먹지를 못하는데 Be the most important하고 같은 뜻이겠죠?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뭐하고 뭐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그 Safety comes first랑 네. 그 다음 Safety is the most important랑 똑같은 뜻이라고요? 예. 뭐하고 뭐하고 같은 뜻이라고요? 와, 환장하겠다. 네. 진짜 오래 걸린다. Safety is the most important랑 똑같은 뜻이라고! 죄송해요. 와, 진짜 답답해 뒤지겠다. Safety comes first랑 safety is the most important랑 같은 뜻이라고요. 네. 내가 왜 safety come first라고 안 하겠니? 네. 어? 네.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잘라내다, 그것을 베어 넘어뜨리다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베어 넘어뜨리다. 아, 여기다 넣는다고? 아, 그것이 자르나봐요. 아, 죄송해요. 뭐라고요? Cut it down. 이번에는 그 나무를 베어서 잘라 넘어뜨리다 해보겠습니다. 그 나무를 잘라서 베어 넘어뜨리다 더 트리겠죠. 네. 그 나무를 잘라서 베어 넘어뜨리다. Cut down the tree. Cut down the tree. Cut the tree down. 네. 선생님 방금 cut down이 뭐라고 설명한 거야? 그 이어동사. 예, 이어동사라고요. 네. 이어동사. 그러니까 무슨 문법 문제 조심해라. 어순주의. 됐습니까? Cut down it 이런 거 있으면 The trees 앞만 길어봤자 The trees 앞만 길어봤자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을 형태로서 앞만 길어봤자 them이겠죠? The trees인데 너 같으면 이시겠냐? The trees인데 너 같으면 이시겠냐? 네.
무슨 격 필요해? 그것들을 잘라내다. Cut them down. Cut them down. Cut it down. 어순주의 하시라고요. Cut the trees down. Cut down the trees. Cut them down. Okay. 그 다음에 충분한 잠을 개세 뜻은 여기 가지다 뭐 이런 뜻입니다. have로 바꿔 써도 되겠고요. 충분한 잠을 자다 라는 뜻인데 영어스럽게 하면 충분한 잠을 가지다 라는 뜻이겠죠. 충분히 잠자다 get enough sleep. 충분한 잠 enough sleep. 충분히 자다 sleep이 잠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 그러면 충분히 자다. 그렇죠. 뭐라고요? Sleep enough. 됐습니까? 그래서 get enough sleep하고 뭐하고 같은 뜻이라고 방금 증명했어. 그, sleep enough하고 같은 뜻이겠죠. 이때 sleep enough 표현에서 sleep은 자다고요. enough의 뜻은 충분히 라는 부사로서 sleep enoug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학교 할 거야. 그 학교. 그 학교에 도착하다. Get to the station. 아 미안 미안. Get to the school. Get to the school. The school. 앞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그것에 도착하다. Get to it. Get to it.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아니라고 방금 증명했지? 이어동사. 이어동사가 아니라고 증명했습니다. Yes, sir. 됐습니까? Get to it. Get to the school. 오케이. How can I? 자, 길 묻는 표현 나오겠죠? How can I get to the library? 이런 거. 됐습니까? 제가 도서관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How can I get to the library? 제가 어떻게 하면 도서관에 갈 수 있을까요? How can I get to the library? How can I get to the library? 됐습니까? 그 다음 간답니다. 왜 때문에? 걷기를 위해서. 네. 됐습니까? 걷기 위해 어디 간다? Go for a walk. 오케이. 걷기 위해서 어디 간다? Go for a walk. 우리말스럽게 하면 산책하러 가는 거죠. 산책하러 가다 Go for a walk.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영어로 된 책들 만들어 볼게요. Books 쓰겠죠. 영어로 된 책들 Books. 오케이. 그래서 뭐? In English books. 오케이. 그래서 뭐? Books in English. 왜 잘 하려고 그러다가 왜 남들 따라갑니까? 영어로 된 책 Books in English. 예, 영어로 된이 영어로 in English래요. 네. 한 단어 된, 한 단어로 된 어떠십니까? 두 단어 이상으로 된 어떠십니까? 두 단어 이상. 그럼 당연히 어디 가야 되겠어? 뒤로. 뒤로 가야 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영어로 된 영화들. Movies in English. 얘는 어떤 시로 이렇게 사용할 때 뒤로 간다는 거. 됐습니까? Books in English. Movies in English.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네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왜? 됐습니까? 그래서 in the future. 보통 부사로 쓰이는데요. 주로 부사로 쓰이는데 형용사로 쓸 수도 있어. 형용사로 한번 써먹어볼까? 미래의 사람들. 미래의 사람들. People in the future. 앞만 길어봤자. 아. 오케이. 당연히 데이죠. People in the future인데 데이지 그게 무슨 재주로 이시 될 건데.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The river. 강에 뛰어든다 라는 표현 할 거야. 강에 뛰어든다. 그래서 그 강에 뛰어든다. Jump into the river. 됐습니까? The river. 앞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더 리버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그거 속으로 뛰어들다 jump into it. 그래서 얘 뭐가 아니라고 증명했어? 이어동사. 오케이, 이어동사가 아니라고 증명했는 애들 둘이 한번 해볼까? Get to the station. Get to school. Get to the school. To the schoo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Okay. Jump into the river. Into the riv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두 into가 합쳐져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어동사가 아닌 애들과 이어동사인 애를 비교하면 얘는 to school이 합쳐져서 뭐가 되고 있어? Where가 되고 있죠. Jump into the river가 합쳐져서 뭐가 되고 있어? Where가 되고 있죠. 근데 down은 cut it down. 자른데. 무엇을 자른데? 그것을 잘라서 어디로 보낸대? Down이 안 합쳐지고 자기 혼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얘가 무슨 씨일까? Down은 무슨 씨일까요? 그래서 이어동사는 동사랑 전치사가 합쳐진 게 아니고 이어동사는 동사랑 부사가 합쳐진 걸 보고 이어동사라고 한다 라고 이어동사 설명할 때도 했었습니다. 까먹을 때 됐으니까 다시 말씀드렸고요. 됐습니까? 이어동사인 녀석과 이어동사가 아, 두 단어로 된 동사적 표현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가 보이냐면 두 단어가 어떤 동사적 표현이야. 근데 어떤 애는 이어동사고 어떤 애는 이어동사가 아니니까 시험 문제에 당연히 뭐가 나올 예정이다. 어순주의. Look at me야. Look me at이야. 그럼 at은 부사야 전치사야? 전치사란 말이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 불을 끄다는 이게 아니고 혹시 이거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 불이 아닐텐데. 그렇죠. 여기에서 들어가는 녀석은 이런게 저 위에 있는 저런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에 들어갈 만한 녀석은 put the light야 put the fire야 put the fire. put the fire out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put the fire out도 되고 put out the fire도 된다고 했으니까 얘 뭐다? 이어동사다. 자 불을 끄다 라는 단어가 put out으로 이루어진 걸로 봐서 영어스럽게 한번 생각해보면 put은 놓다 두다 이 뜻이고요 out은 어디에 놓는데요? 밖에다가 갖다 놓는데 치워 놓는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치워 놓는다란 얘기는 존재하지 않게 만들다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불이 존재하지 않게 만든대요. 그럼 불이 났는데 불이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행위를 보고 불을 뭐 한다 그러겠어? 끈다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비교, turn off는 뭐다? 전등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전자기기라고 하면 되겠네요. 전자기기. 또는 뭐를, 뭐가 달려있는 기구? 스위치가 달려있는 어떤 장치를 끄는 행위를 보고는 turn off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스위치나 버튼 같은 것들이 달려있어서 버튼을 눌렀을 때 뭐 되고? 온 되고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오프 되는 애들을 켜고 끄는 행위는 turn on, turn off지. 불에 무슨 버튼이 달려있고 스위치가 달려있어서 어 불 났네? 스위치 끄면 되겠네? 이런다고 꺼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at hom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요? 그래서 자 그런 얘기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단어 할 때 stay 뒤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올 수도 있고 where가 올 수도 있고 뭐가 올 수도 있다 언제 언제도 올 수 있겠지 당연히 못 오겠냐 근데 이렇게 비교했을 때 stay 뒤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왔을 때 stay의 뜻은 뭐하다? 머물다 라는 뜻이라 했죠. 어디 어디에 머물다. 근데 stay 어떤 하면 무슨 뜻이라 했더라? 어떻게 머물러? 아닌데? 이? 다른 뜻인가? 어떤 상태를 뭐하다겠어? 그렇죠. 지속하다, 유지하다 이 뜻이겠죠. 침착한 Calm. 어,
come이 동사로도 쓰입니다. 진정하다. 진정하다도 되고요. 침착한도 됩니다. 그럼 침착하세요. 오케이, 내가 이 설명하다가 이거를 침착한이라는 녀석을 왜 데리고 왔겠냐. 어? 어? 침착하세요. Stay calm. 그렇죠. Stay calm. 이게 맞네. 영어는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Stay calm. 지금 뭔가 톤 온 된 상태죠.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설명 화면에 내리거나 자 흙이 뭐였더라? 흙이 소일 오케이 그러면 그 흙 더 소일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 흙을 뒤집다 turn over the soil도 되고 turn the soil over도 되는데 the soil 안만 길어봤죠? 그러면 뭐? Turn it over. Turn over도 뭐다? 이어 동사다. turn on, turn off도 이어 동사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Jane을 한번 기다려볼까? Jane을 기다린다. Wait for Jane. Jane, 안만 길어봤자. She 아시겠죠? 뭐래요? 여자 이름인데요. Her. 그래서 그녀를 기다리다. Her. Wait for her. Her. 됐습니까? 얘는 뭐다? 전치사다. 이어동사 아니다. 됐습니까? 뭐 성녀리를 기다려야 되나?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단어의 첫 번째 파트가 끝났고요. 이제 단어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집중 탐구. 오케이. 먼저 직업을 나타낸 말들이 쭉 보이네요. 됐습니까? 자, 근데 직업을 나타내는 말들이 쭉 보이는데 내가 일단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부터 하고 싶어. 아이고, 빡 빼먹었네. 그렇죠? 예.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주의하셔야 되겠다. 뭐 주의면 다 무슨 주의냐? 스펠링 주의해야 될 단어들이 보이고요. 네. 됐습니까? 시험 문제에 ER 써야 되는 ER을 써야 되는 단어인데 OR. OR을 써 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것들 나온 적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단디 준비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스펠링 전문가? 네. 단디 준비하셔야 되겠죠? 네. 어떻게 할 건데? 클래스카드를 열심히 아, 눈으로 공부하겠다. 입으로 말해. 아, 입으로 하겠다. 눈과 입을 같이 쓴다. 눈과 입을 같이 쓴다. 그걸로 될까? 그리고 남들보다 너는 그거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건 알고 계시죠? 그거 하는데 그거 하는데 시간 많이..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스펠링 익히는데 남들보다 시간이 많이 들죠. 자기 객관화 됐나요? 그럼 대비를 하세요. 남들보다 더 일찍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스펠은 중요하다는 얘기 했습니다. 일단은 했습니까? 그래서 수의사 Animal doctor 비슷한 말은 vet 됐습니까? Animal doctor vet 됐습니까? Veterinarian 예, 같은 말이고요. 오케이, 농부 Farmer 오케이, 발명가 Inventor 오케이, 영화감독 Movie director 오케이, 경찰관 Police officer 그 다음에 산림소방대원 Smoke jumper 오케이, 요리사는 셰프와 그리고 비슷한 말은 쿡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쿠커는 조리기구라는 거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소방관 Firefighter 오케이, 변호사 Lawyer 됐습니까? AW는 둘이 붙어서 무슨 소리 낸다고요? No. 그렇죠. 얘하고 얘는 무슨 소리 낸다? 오. 그래서 Lawyer no. 화가 Painter 비슷한 말은 Artist 그 다음에 기자 Reporter 작가 Writer 비슷한 말은 Author Author 됐습니까?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얘는 봤더니 얘 아니네. 얘는 요렇게 하면 되겠네. 잘 얘는 밑줄 끌까 말까? 끄지 마세요. 꺼야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부분 밑줄 끌까 말까? 끄지 꺼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얘는 꺼야. 안 꺼야 되겠죠? Why?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까 말까? 끄지. 당연히 꺼야죠. 여기까지 지금 선생님 뭔 짓 하는지 보이나요? 예. 줄을 끄다가 안 끄다가 하고 있어요. 이딴 소리 하지 말고요. 됐습니까? 무슨 유딩도 아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밑줄 끌까 말까? 꺼야죠. 당연히 꺼야 되죠. 역시 오피스는 왜 처음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밑줄 끌까 말까? 안 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요 부분 끌까 말까? 꺼야 돼요. 당연히 꺼야죠. 뭐 하는 거죠? 아니, 모르겠어요? 아, 알 것 같아. 왜 오피스만 차별해요? 오피스만 차별한다고? 내가 오피스만 차별했냐? 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네요. 응? 내가 지금 아직도 선생님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요 부분이네? 네. 끌까 말까? 꺼야 돼요. 당연히 꺼야죠. 그 다음 얘는 여기 1을 포함해서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까 말까? 당연히 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줄 끈 거 한번 읽어볼까? Farm Invent Direct 또는 Direct 그 다음에 얘는 Jump 그 다음에 얘는 fight 얘는 paint 얘는 report 얘는 write 그래서 밑줄 끄는 애들이 뭔데? 영사 아 그렇군요 발명왔다 오케이 inventor의 뜻은 하단데 그래서 er을 뗐을 때 오늘은 or을 뗐을 때 밑줄 끄는 애들 밑줄 끄는 애들은 얘들은 뭐다? 자, farm은 농장이란 뜻도 있지만 농사 짓다 라는 뜻도 있다 invent, 발명하다 direct, direct는 그 무슨 뜻일까? 아... 영화 찍다 지도하다, 관리 감독하다 direct 뜻 가르쳐줬어 direct, direct, direct 관리하다, 감독하다 jump의 뜻을 물어볼 필요는 없겠죠 fight의 뜻은 싸우다 페인트의 뜻은 그리다. 그림 그리다 리포트의 뜻은 그럼 뭘까? 소개하다 소개하다 아 예, 그러면 let me introduce myself introduce는 뭔 뜻인데 보고하다. 그렇죠 보고하다
됐습니까? write의 뜻은 글을 쓰다.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write의 뜻을 글을이란 말을 붙이는 이유는 쓰다 그러면 자꾸 write하고 use하고 같다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어서. 됐습니까? write하고 use하고 같은 뜻이야, 다른 뜻이야? 그래, 이것도 쓰다고 이것도 쓰다인데? 같은 뜻 아니야? 예, 아닌데요. 당연히 다른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왜 또 마우스는 안 움직이고 난리야? 여보세요? 예? 뭐냐, 남친 개만나네. 근데 네 남친 있어? 문어발이야, 문어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건 ER 붙었다고 해서 사람 되지 않는 것들. 됐습니까? 저기 앞에서 어휘할 때 했었어요. ER 붙어서 사람 되지 않는 거에서 그때 쿨러도 얘기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는데? 3분기에 마칩니다. 좋죠? 네. 그러면 뭐 여기에 이거 붙여갖고 사람 되는 것도 뭐 딴 거 뭐 없나? 잠시만요. Singer. 아. Dancer. 아. Driver. 아. Swimmer. 그렇지. Player. 아. Running man. 어, goalkeeper. 오. 지키는 사람. 오케이. 됐습니까? Keeper. Driver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명사가 이렇게 오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뭐? 동사에 ER 붙이면 뭐 될 때가 많다. 직업을 나타내는 말을 대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닌 애들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음 시간을 기약해야 되겠네요. 네. 기약한다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다음 시간에 안 오면 엎드려 뻗쳐.